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40대, 50대 이상이시면은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시다. 근데 생각보다 현금 없으신 분들 많아요. 많죠. 그럼 남자 이제 혹은 둘 중 한 명이 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1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첫 1억. 첫 1억을 만드는 방법은 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인피디 나왔습니다. 인피디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구독자 여러분. 한 1년 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얼굴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얼굴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일단은 예전에 한번 다뤘었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부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또 작은 부자 되기. 우리나라 부자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 드라마 보면 다 부자만 나와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실 그렇게 아주 큰 부자들은 물론 많죠, 많은데 순자산 기준 3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인데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있거든요. 아, 2천만 가구 기준이라서 5천만이 아니구나. 20만 명. 20만 가구. 그러니까 20만 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20만 안에 들려면은 30억 정도가 30억 초반인데 아마 이건 2022년 통계니까 그 1년 사이에 집값이고 뭐 주식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네, 좀 떨어졌겠네요. 아마 2023년 기준으로는 한 27, 8억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높죠. 근데 인터넷이나 뭐 정작 뭐 예를 들어서 KB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 이런 거 보면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참 10밀리언 달러잖아요. 네. 100억 부자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따지자면 2만 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부자 목표로 삼게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주면 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 선택들.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복권을 긁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근데 복권 긁어도 안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뭐 그 정도 도박을 하라는 거죠. 근데 도박이라는 게 또 긁다 보면 하다 보면 결국 카지노가 이기는 게임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또 벌 수 있느냐. 투자 자체도 도박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권사랑 정부한테 조언을 시키겠죠. 거래 수수료와 매매를 자꾸 예,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 회전율을 크게 올리면 올릴수록 나라님만 좋은 거죠. 뭐 근데 나라님이 그 돈 좋은 데 쓰면 좋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게 엉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기회에 하고요. 어떤 엉망진창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꼭 나라 돈에 그렇게 이렇게 나는 정말 세금을 꼭 내고 싶어 내고 가고 싶다라면 주식 매매를 자주 하면 되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제 100억이라고 딱 들었어요. 되게 크긴 한데 또 사람들한테 10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많이 들려서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그 22년 그 한국 부자 현황 이런 거 준비하신 자료에 있던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뭐 우리나라 부자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답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KB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골드앤와이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들 PB센터를 통해가지고 고객들을 파악해서 이제 통계내는 설문 통계를 하게 되는데 그 통계를 보면 기준이 뭐냐면 금융자산 10억 그러니까 주식, 채권, 예금이겠죠. 보험까지. 네. 주식, 채권, 예금, 보험 그리고 연금까지도 되겠네요. 그런 이런 금융자산이 10억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부자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대략 숫자를 가구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한 30만 가구 정도로 보나 봐요. 아무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부 통계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 정도 되는 상당히 부자들한테 설문을 했죠. 100억은 돼야 된다. 부자라면? 한국에서 부자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한 거는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한 20, 30억 부자야. 그러면 진짜 부자는 하면 자기들은 부자는 또 부자들만 보이잖아. 아, 더 높은 꿈만 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상심 때문에 100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0.1% 부자가 된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심하게 목표를 갖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현실적 목표가 아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자꾸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높은 목표가 있는 거는 큰 꿈을 꾸는 건 좋지만 너무 허황된 꿈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그렇죠. 작은 성공을 거듭하라라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즉 작은 성공이 뭐냐면 간단해요. 네. 나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는 최저임금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나 이거 다 저축할래. 예를 들어서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다이어트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 되고 다이어트 할 때는 한 방에 10kg 빼야지. 아이고 요요는 온다고요. 그렇죠. 30년을 찌었는데. 그럼요. 20년을 찌었는데. 숟가락 조금씩 바꿔 나가고 또 의사쌤한테 혼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이 찌는 거는 스탑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단이 내려가는 정도로 바꾸는데 지금 제가 한 5년 걸렸거든요. 아 네. 그게 은퇴한 지 5년 돼서 그래요. 아, 또 은퇴한. 2018년까지 회사를 다니고 제가 이제 만 5년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 5년 정도 프리랜서 생활, 창업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자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다음에야 어느 정도 제가 다이어트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이든 뭐 부동산을 갭 투자를 수십 차례 했든 뭔가 엄청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고서 했던 성과인데 그게 본인의 온전한 자기 실력이냐 아니면 운이냐라고 하면 운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저조차도 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남의 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나도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에 대한 저항력이 더 약해져서 더 빨리 포기하게 되고 빨리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박사님 실질적으로 4인 가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재테크로 최소한 박사님 생각하시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그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를 통계를 보면 되는데 그냥 400만 원 정도예요. 한 달 기준? 연 기준 한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되면 저는 그냥 회사 그만둬도 된다는 쪽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에 대한 스위칭으로 일어섰고요. 달러 스위칭 전략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달러를 사모았다가 2022년처럼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 그거 팔아서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을 저는 한 15년 정도 반복하면서 은퇴를 했잖아요. 첫 번째 스타트가 얼마셨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한 1억 정도에서 시작했죠. 1억 정도. 그때는 신도시에 있는 2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었고요. 모 증권사 이제 퇴사를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에 뭐 이래저래 모으니까 최소 시드머니가 한 1억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그 돈 들고 투자를 시작한 게 2008년이죠. 그때 그럼 달러 스위칭을 처음? 네, 달러 스위칭을 그때부터 처음. 그럼 했죠. 처음에 들어가신 게 코스피로 들어가셨어요? 달러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달러죠. 아, 그럼 달러로 얼마 때 들어가셨어요? 그때 900원대. 2007년, 2008년. 그만 1200원대 파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이상에서 팔았죠. 1400원, 1300원에서 팔았죠. 근데 이게 또 달러가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폭이긴 한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뭐 70% 벌었죠. 왜냐하면 이자를 그때 또 많이 줄 때여서 은행 이자, 달러 예금 이자가 한 5% 이상씩 줄 테니까 그리고 한 2년 들고 있다가 2007년부터 달러 사기 시작해서 2008년, 9년에 순차적으로 팔아서 주식 샀거든요.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와 70% 대박이다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기간이 또 2년이란 기간이 그렇죠, 있었네요. 2년이죠. 그리고 또 그 돈을 한 방에 달러를 900원에 다 산 게 아니라 아 또 그쵸 퇴직금 받은 거 뭐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받은 거 그것도 사고 이번에 집도 뭐 빚도 갚고 이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은 돈 이런 걸 가지고서 처음에 만든 돈이 한 1억 정도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후부터 이제 달러로 그렇죠.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되니까 코스피는 바닥에 가 있고 네, 그걸 들고 삼성전자부터 이제 제일 성공한 게 삼성전자였고 그때 뭐 샀던 종목들 몇 개 이야기를 하자면 한진중공업 샀고요.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샀고요. 뭐 이런 회사들을 쭉 샀어요. 왜 이런 회사들을 샀냐 하면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 위주로 쭉 리스트를 돌리면 종목들 나온 대로 그냥 N분의 1씩 해서 샀어요. 그래서 전에 또 이걸 다 무서워서 못 사고요. 달러는 일부 남겨놓고 1억을 꺼내서 달러에 7천 두고 네, 이걸로 샀죠. 그래서 2천만 원씩 샀어요. 각각? 예,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는 다섯 종목 샀죠? 예, 했는데 하나는 상장 폐지돼가지고 망했고요. 솔직한 답변. 그럼 8천 남았는데 예, 8천은 대부분 더블 이상 났죠. 그래서 대략 여기서 투자해서 또 70% 80% 벌었죠. 와, 그러면 또 이게 시드가 지금 벌써 한 3억 되는 거죠, 거의. 2년 새 200%가 넘게 예, 예, 더 되겠죠. 그걸 들고서 이제 다시 또 달러를 샀죠, 2010년. 종합주가지수 2천 넘어갈 때 또 달러를 다 샀죠. 이제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부터 한 5년을 차익을 실현을 못했어요. 더 갈 줄 막았기인 거죠. 더 갈 줄 알았는데 환율이 더 급등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200원대에서 스탑하고 도로 내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2008년처럼 900원에서 1500원, 1400원 가던 강력한 상승은 안 나오는데 그때가 너무 달콤했으니까 기억이 그렇게처럼 잘 될 줄 알고 계속 버티다가 2015년에야 액션했죠. 2015년에 이제 국민연금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은 돈들은 저는 국민연금 시절에는 계속 달러로만 저축했으니까 왜냐하면 국내 주식 사거나 뭐 ETF 사는 게 이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생기는 돈이 생기는 족족 달러만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30만 불 정도 사놨을 거예요. 돈을 거의 못 모은 거죠 그때.
그래서 30만 불 정도 들고 있는 돈을 들고서 2015년에 딱 나와서 미분양 났던 집을 샀죠. 강북에 있는 산동네 뉴타운을. 그걸 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스노볼이 굴렀죠. 그래서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이 부도 난다고 난리가 났었던 시기였어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때려잡겠다고 막 규제 조치를 하고 막 그러다가 중국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막 중국 경제에서 돈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외환 보유고 폭락하던. 그래서 4조 3천억 달러에 있었던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1년 만에 1조 달러가 사라지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1조 달러가.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경제 다 망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그때 다시 1달러에 1,000원 정도 있었던 환율이 1,300원까지. 2015-16년에 가더라고요. 그때 거의 5년의 기다림이 다시 수익 실현. 예, 그때 실현을 하면서 집 샀죠. 그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제일 싸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1억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40대, 50대 이상이시면은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시다. 근데 생각보다 현금 없으신 분들 많아요. 많죠. 진짜로 생각보다 당장 2천만 원도 없는, 1천만 원도 갑자기 좀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럼 일단은 집은 있어요. 그럼 남자 이제 혹은 둘 중 한 명이 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1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첫 1억. 첫 1억을 만드는 방법은 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아니 맞벌이를 하든가 다시 그렇죠. 소득원을 하나 더 늘리거나. 네, 그 자녀가 취직하거나. 뭐 근데 아직 자녀가 그렇게 취직할 나이는 아닐 테니까 건강이 닿는다라면 맞벌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정도 나이 가정에서 최대의 지출은 뭐냐면 자녀 교육비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수능 성적 상위 1%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 구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99%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적성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고 계속 갈아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애가 적성이 공부에 있으면 공부를 시켜야죠. 당연히. 근데 적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으면 안타깝지만 굳이 그렇게 대학 가는 코스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스터 고고를 가는 것도 특성화고. 예, 특성화고를 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젊어서 학교에서 빨리 전문직, 전문성 찾고 전문성 그리고 코딩 그거 굳이 대학 안 가도 맞아요. 얼마든지 개발자들은 취직도 잘 되고 예, 제 밑에 있는 탑클래스 개발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인터넷 대학 다니시거든요. 사이버 대학교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고졸이셔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박사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아예 안 가도 돼. 사이버 대 안 가도 돼. 아, 그냥 같이 공부하자. 같이 논문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고졸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코딩 공부해서 게임 회사 다니다가 지금 저희 회사에 있거든요. 이런 뛰어난 인재들은 학벌이랑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맞벌이가 아니라면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지 돈을 굳이 지금 어디다 넣는 대학 가야 된다 재수학원에 넣는다 기숙학원에 넣는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육비 통제를 하면서 살 길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거는 돈을 보다는 부모님이 다른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 사회 선배들을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지출 구조를 그렇게 좀 막았어요? 불리는 방법도 조금? 세 가지. 저는 첫 번째는 달러 스위칭. 이게 제일 쉬워요. 외화예금 가입해가지고 그냥 요새 외화예금도 입출금식 통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통장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게 싫으신 분은 달러 선물 ETF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쭉 저축을 하시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때 차익을 실현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거죠. 즉 2008년 주식, 2015년 한국 부동산 같은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재테크 문제는 사실상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나 그거 자신 없다 그러면 탈무드 투자법이라는 투자법을 저는 추천하고 싶거든요. 뭐예요? 탈무드 투자법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리츠 이렇게 세 가지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러면 3,300씩 투자를 하고 매월 저축되는 돈들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N분의 1씩 투자를 하는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게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에서 벌면 되고요. 부동산이 좋을 때는 미국 리츠에서 벌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 오가처럼 나쁠 때는 올해 지금 채권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느 때가 오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지난 한 22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딱 세 번 마이너스고 그 세 번 마이너스 중에서도 2008년이 위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8%밖에 안 나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한 7.5 정도 나오는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니까 이거로 그냥 매년 저축해 나가면서 좀 리밸런싱 3대 3대 3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 많이 파지면 이번에 저축은 한국 주식에다가 해서 3대 3대 3을 만들어주고 또 미국 리츠가 빠졌다 그러면 미국 리츠에다가 또 새로 저축을 해주는 식으로 투자를 관리해 나간다면 이게 좋은 거죠. 레버리지 7.5지만 사실상 이게 리밸런싱을 잘한다면은 훨씬 더 그 다음에 더 커질 수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지 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간단한데 저는 은퇴 연령이 됐을 때 그 해가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 이제 급하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막 난 소비를 다 안 한 게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내가 은퇴한다. 우리 맞벌이 5년만 하자.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한 해 한 해 한 해씩 저축액을 에스컬레이트 하는 걸 해서 앞에 했던 스위칭을 하든지 333을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절박감이 눈앞에 오면 진짜 잘 모여요. 돈이 절박감이 오면 정말 잘 모이거든요. 제일 좋은 확실한 투자는 저축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재테크의 가장 쉬운 방법은 스위칭. 근데 스위칭 무섭잖아요. 그러면 333. 그러면은 1억을 또 모으는 방법, 또 1억을 가지고 또 어떻게 불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 설문 대상자들을 확인했을 때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많이들 응답을 하셨는데 진짜 현실적인 40대, 50대 가정이라면은 어느 정도를 좀 목표로 놓는 게 10억 정도? 네. 왜 10억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이게 아까 333 투자법이 7.5%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0억 있으면 꼭 서울에 아파트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뭐 경기도권. 제 고향 뭐 대구 가면 3억이면 정말 좋은 아파트 살거든요. 네. 7억이 남잖아요. 7억이 아까 7%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했던 딱 5천만 원이 네. 생활비 4인 가구 생활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억도 근데 높은 목표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구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 커트라인이거든요. 아, 그럼 좀 더 낮춰서 잡아도 될 것 같네요. 잡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거에 대해서 조금씩만 포기하면 또 소도시나 서울에 꼭 안 살면 사실은 그렇게 지출이 많아질 이유가 없는 동네들도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이 있는 동네에 산다. 예를 들어서 또는 텃밭을 좀 가꿀 수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꼭 차를 안 몰아도 되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니멈 얼마 정도 미니멈 라이프들을 만들어 내가면서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4인 가족 40대에 5천 가까운 연간 지출을 쓴다라는 걸 얼마든지 다이어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천이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6억 그죠? 6억 있어도 되는 그쵸. 거잖아요. 주치료 42. 예. 그리고 뭐 꼭 그 주거비를 뭐 예를 들어서 전세로 지방은 전세 랑 집값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집을 산다고 치셔도 되겠지만 네. 서울의 중간값 주택 아파트가 9억이니까 광역도시나 이런 데로 가면 5억대, 4억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높이만 너무 좋은데 신축만 안 고집하면 더 싼 데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지출 구조 조정과 눈높이만 조금만 맞추면 사실 5억 정도 있어도 됩니다. 우리나라 1등부터 5등까지의 평균 가계 순자산 계산해보면 한 2억 정도거든요. 2억만 돼도 사실 상위 50%예요. 그 2억인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증금이죠. 거기서 출발하신다. 내가 50%다라고 하면 1억만 더 모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조금 더 지출 구조를 막을 수 있다라면은 5억도 충분히 4인까지 운영될 수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5억의 작은 목표를 잡지만 이 5억 혹은 6억, 7억이 모였을 때 아까 말했던 333이라든지 달러 그렇죠. 시칭을 통해서는 이제는 진짜 눈덩이가 커지는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가 또 취직했다. 이러면 지출이 또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걔가 용돈 줄 수도 있고. 그건 안 받는 걸 가정하죠. 오케이. 아, 애한테 용돈 받는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그런 꿈 꾸면 안 돼요. 안 우리는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드렸잖아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애한테 용돈 받을 거라고는 꿈도 안 꿔요. 우리 X세대가 낀 세대라서 불쌍한 세대라서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눈물 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1년 반? 거의 2년 전에 다뤘던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더 실감나네요. 맞아요. 작은 부자를 꿈꾸자.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재테크는 너무 과한 목표를 두면 건강도 잃고 심지어 또 다이어트 실패해서 심리적 우울증에 걸립니다. 너무 그렇게 높이만 쳐다보지 말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자박자박하면 행복감도 높아지고 자산도 쌓이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27만 유튜버 홍춘욱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도 자주자주 만들어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도 함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